안녕하십니까. 자, 처단권, 오늘 이제 처단권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처단권은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처단권, 그리고 근저당권, 그리고 어떤 경우에 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지, 또는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그리고 가등기담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 234페이지 이제 간단하게 자 저당권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유치권, 자 이제 유치권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저당권, 자 저당권 이제 자 먼저 우리 저당권 설정하는 그 과정도 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 이제 경매로 나오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건데 먼저 갑이 702호 이렇게 소유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 자, 소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팔기는 쉽습니다. 팔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싫고요. 그리고 3억 정도로 이제 매매가 이렇게 매매가 이제 3억 정도로 가능한데요. 대출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을 겁니다. 이제 우리 대출을 해줄 때 이제 자 그러면 한 2억 정도. 자 왜냐면 이제 경매로 나오면 한 70%, 80%. 자, 그러면 2억 1000이나 아니면 2억 4천 정도 이렇게 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서울은 막 90% 막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는 안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국민은행 쪽에서, 이렇게 국민은행 쪽에서 이제 대출을 해줄 거고요. 근데 못 믿겠죠. 나중에 갚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뭐 연체되거나, 그리고 현재는 괜찮지만 나중에 상황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라고 해서 이제 어느 쪽에서는요 우리 은행 쪽에서는 여기다 이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근데 꼭 은행 쪽에서는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합니다. 저당권보다는 많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정말 나중에 1월에는 잘 이자를 내더니 이제 서서히 안 내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뭐 한 3월 정도에 뭐 2월 것도 내고 3월 것도 내도 계속 이렇게 자꾸 안 냅니다. 그리고 계속 연체가 되면은 한 3번 정도면은 나중에 부실채권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NPL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채권 자체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가 상당히 정말 오래 갑니다. 자, 먼저 배당 요구 종기를 벌써 3개월. 그리고 감정평가, 현황조사 이런 거 맡길 거고요. 그리고 매각 공고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라는 기간도 있어야 됩니다. 매각길. 한두 번 정도는 또 유찰됩니다. 자, 그러면 한 달씩 계속 늦어집니다. 벌써 이제 한 7, 8개월 갈 거고요. 이제 낙찰 받았다. 그럼 또 매각 결정길, 그리고 항고, 그리고 잔금 내라. 또 잔금도 1개월 정도 됩니다. 정말 벌써 1년은 막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자가 쌓일 거니까요. 자, 우리 은행 쪽에서는 빨리 경매를 신청해야지.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고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저당권은 이제 먼저 이제 설정.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할까요?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 여기서 채권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돈을 제대로 갚을게요. 우리 나중에 한 10년이나 뭐 20년 후에 원금까지 다 갚을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뭐를 할까요? 합의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합의.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으로 합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보통 소비대차. 자, 돈을 쓰고 나면은 나중에 다른 돈을 갚을 거니까요. 소비대차 계약. 요게 이제 차용증이 될 겁니다. 계약서 막 여러 장 있을 겁니다. 합의를 보고 나서 항상 뭐까지 했을 때입니까? 동기까지 했을 때 합의만 갖고는 아예 요거는 저당권, 근저당권 그런 얘기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개인들 사이에서는 바로 그냥 등기 없이 바로 빌려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기를 하지 못했을 때 합의를 통해서 하지 못했을 때 가압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등기까지 마쳤을 때 자 그럼 이제 등기사항 증명 얼구에 채권자는 누구고 얼마를 빌려줬고 변제기는 언제까지이고 그리고 이자는 얼마 정도 되고 위약금 이런 규정이 모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 먼저 설정자도 한번 잘 볼까요? 설정자. 나 먼저 저당권을 누가 설정할까요? 자, 뭐 여기 이제 소유권자가 이제 채무자가 될 겁니다. 요거 갚을게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채권자. 자, 요거 채무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될 겁니다. 보통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 소유권자가, 소유자가 이제, 그럼 요 사람 이제 돈을 갚을게요. 라고 해서 이제 채무자가 거의 대부분
거의 뭐 95%는 거의 대부분은 소유권자 쪽에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할 겁니다. 근데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돈을 빌려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로 돈. 근데 나 물건에, 나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은행 그러면 물건 없으면 안 빌려줄 거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물상보증인입니다. 보증서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3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대위변제 얘기도 나오고 물상보증에, 나 물건으로, 정말 우리 보증서 주면 안 됩니다. 나 물건으로 보증을, 물상보증인입니다. 자, 보증서 준 사람. 그럼 원래 이제 채권자는, 나 채무자는 따로 있을 거고요. 근데 요 사람이 이제 물건으로 대신 결론적으로 잘못하게 되면은 제3자가 돈을 빌려 쓰고, 그리고 물건상으로 보증서 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경매로 끌려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채무자는 아니다. 주된 채무자 아니면 또 종된 채무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3자, 제3자도 담보 제공해서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 이제 약간 좀 중요할 거고요. 그럼 이제 요 저당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냐, 범위. 아, 먼저 첫 번째, 원본, 그럴 건데, 원본, 원금을 얘기할 겁니다. 자, 먼저 원금, 요런 이제 원금 얘기할 겁니다. 자, 원본. 자, 그래서 원금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있을까요? 이자. 이자. 그래서 이제 이자, 뭐 몇 퍼센트. 물론 이제 법정 이자 안 넘어갔을 거고요. 이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원금 1억. 자, 이자는 연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5%, 10%. 자, 이러면서 이제 이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또 좀 안 내면 또 지연이자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이자 안 냈을 때, 자, 지연이자라고도 할 건데 지연배상입니다. 지연배상. 그래서 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바로 지원배상이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실행비용. 자, 실행할 때 비용. 여기 이제 경매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한 2%에서 5% 정도 들어가니까요. 이런 이제 실행비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다섯 개 중에서 자, 몇 개는 등기를 해야 되고요. 등기를 안 해도 보호가 되는 게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 세 개. 등기를 안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게 당연히 법으로 보장이 되니까 괜찮다. 나 먼저 요 세 개가, 근데 꼭 반대일 것 같습니다. 요 세 개가 이제 반드시 등기를 요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두 개는 등기를 안 해도 뭐 한다고요? 그냥 법으로 보호가 돼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는 바로 지연배상하고 실행비용. 이런 것들은 보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자 말고요. 지연배상은 요거는 우리 근저당권 아니 무제한인데 우리 저당권에서 얼마라고요? 1년분. 요게 이제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 그럴 겁니다. 1년분만. 요 1년분만. 보호가 되고요. 자, 보장이 되고. 1년분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우리 근저당에서는 1년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근저당, 우리 은행 쪽에서 근저당 많이 설정하는 게 여기는 1년 초과해도 당연히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1년분만. 그리고 요 실행비행도 우리 저당권에서는 포함이 되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적습니다. 배당받을 돈이. 근데 근저당에서는 실행비행도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많이 받아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당권에서는 점유를 안 하죠. 점유를 안 하니까 목적물 돌려달라. 뭐 우리 채권자가 목적물 돌려달라 반환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여튼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런 것들은 반환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반환 청구 안 되고요. 왜? 채권자가 안 될 겁니다. 채무자가 그대로 계속 사용 그리고 수익 처분권만 떼줬으니까요. 사용수익 계속하니까 채권자가 돌려달라 이런 소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채무자한테 돌려줘라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채권자가 돌려달라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전세권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상권도 되잖아요. 여기는 안 되잖아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공동저당 이런 것도 많이 쓸 거고요. 근데 만약 이제 나중에 요게 이제 물건이 여러 개 있었을 때 바로 한꺼번에 경매 신청했을 때 동시배당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시기 A물건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B물건하고 이런 식으로 물건이 다르면요. 다른 날 나오게 되면 20배당 그럴 겁니다. 동시배당 20배당
요 계산 방법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여기 이제 저당권하고 요 근저당권하고 좀 비교를 좀 해 보시면 많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당권을 먼저 보시죠. 저당권. 그리고 근저당권. 요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정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 피담보 채권은 요 피담보 채권은 자, 피담보 채권이 받을 돈 또는 갚을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누구는요? 저당권은 이미 자, 이미 뭐가 됐다고요? 확정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자, 1억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억이다. 라고 여기는 차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근저당은 어떨까요? 요 근저당은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확정 안 돼 있다. 여기 이제 막 마이너스 통장이나는 다름없습니다. 자, 처음에는 자, 채권 출발 자체가 아예 0원으로부터 이렇게 0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고액만 딱 1억을 결정, 예,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쭉 가전제품 쭉 가져다가 쓰면 거의 1억 가까워질 겁니다. 또 수금에다 갚으면 또 쭉 빠질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한 10년 되면은, 10년 되면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자, 중간에는 증감 변동 하다 보니까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10년 되면 5천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확정되는 거지. 중간에는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초당권은 처음부터 1억이면 1억인데, 계속 1억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정성이, 부정성은 따라다니느냐, 안 따라다니느냐, 이런 게 바로 이제 부정성, 부정성입니다. 근데 저당권은 어떡할까요? 자, 먼저 저당권, 채권 자체가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이랑 권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권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만 돼 있어도 실체적인 권리 관계 안 맞다고 합니다. 자, 저당권은 뭐 한다고요? 소멸. 자, 소멸. 그럼 만약에 자, 채권 자체가 뭐 1억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존재. 자,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성격이 있다 없다. 부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 저당권은 그런가요? 안 그러나 근저당권 안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여기는 0원. 우리 저당권 같으면 소멸한다고 할 겁니다. 예. 근저당권에서는 자, 그래도 근저당권 뭐 한다고요? 존재해. 오히려 채권 채무 자체가 없는데도 여기는 뭐 한다고요? 존재. 그러면 엄격하게 따라다닌다는 권리하고 그 다음에 채권 사이. 요 권리하고 채권 사이가 따라간다는 그런 성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요 근저당권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정말 채권이 없는데도 근저당권은 존재하네요. 이렇게 지켜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부정성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벌써 봤었고요. 아까 이제 실행 비용이었습니다. 자, 실행 비용은 피담보 채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었습니다. 받을 돈. 자, 피담보 채권에 여기는 뭐 한다고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자, 1억 안에 경매 신청 비용까지도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한 2,300, 4,500은 들어갈 건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으면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 거고요. 자, 은행에서는 정말 유리하니까 야, 유리하니까 뭐를 설정한다고요? 근저당권에서는 아예 포함되지 않으니까 받을 돈이 이렇게 받을 돈 피담보 채권 자체 받을 돈이 여기는 상당히 좀 높아간다는 겁니다. 높아진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비용도 뭐한다? 포함되지 여기는 않는다. 않는다. 그러니까 받을 돈이 많아진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우리 경매 쪽에서 이제, 여기 이제, 저당권하고 좀 유사한 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바로 이제, 권리, 담보 물건이 있을 건데, 첫 번째, 가등기 담보, 매도 담보, 가끔씩 경매 물건에는 가등기 담보,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 담보. 자, 그러면서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양도 담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무슨 담보? 매도 담보. 자, 매도 담보라고 해서 이제 성격이 약간 좀 다르지만요. 담보 목적은 똑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아까 가등기 담보 보셨는데 자, 먼저 아까 봤습니다. 자, 702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비 그리고 702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얼마라고요? 3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가등기 담보를 설정했을 때 가등기 담보 그럼 이제 을이
자, 그럼 이제 을이 이제 얼마를요? 2억 정도를 빌려줬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보실까요? 자, 10년 됐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변제기가 됐을 때는 어떡할까요? 변제가 됐을 때는 다시 여기서 이제 채무자니까. 요 사람 채무자는 2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2억을 주고. 자, 2억을 주고 이제 뭐 중간에 뭐 대출자도 잘 갚았을 거고요. 주고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아갑니다. 자, 못 찾아가면은. 자, 그럼 이제 누가요? 우리 채권자가 이제 무슨 기간 줘라? 한번 갚아라. 라고 할 기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개월에 청산 기간이 있습니다. 청산하라고. 채무자 보고 갚으라고. 요거 갚으라고. 요게 이제 청산 기간입니다. 네. 청산 기간을 줬는데도 여기는 변제를 못하네요. 자, 변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채권자가, 우리란 채권자가 그러면 줄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요쯤은 조금 더 올라서 4억이 됐다. 이렇게 4억이 됐다고 하면은 차액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2억. 2억은 빌려줬고 2억만 더 주면 뭐 한다고요? 누가? 요 가등기, 본등기 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가등기 권리를 설정해놨던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변제를 못했을 때는 누가요? 을이 문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내가 가질래 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는 해라? 청산을 해라 그럽니다. 그대로 3억이면 1억만 더 주면 될 거고 줄 돈 돼야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4억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현재 차익이 더 2억이 더 남았으니까 2억 정도 더 줘야 이제 여기도 2억 정도 줘야 그리고 이제 영수증 받아야 할 겁니다. 영수증 받아서 그리고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나 청산 다 했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본등기를 하면은 이제 누가 소유권 가져갈까요? 누가? 을이입니다. 근데 줄 돈이 없네요. 자, 2억이란 줄 돈이 없네요. 그러면 경매 신청해서 그냥 배당 받아야지. 그럼 누가 그걸 똑같을까요? 저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그러니까 청산하게 되면 완전히 좀 달라질 거고요. 채권자가 가져가니까 소유권. 조물권이면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괜찮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청산할 2억 돈이 없네요. 여기 없으면 경매 신청. 그럼 정말 저당권하고 똑같아집니다. 경매 신청해서 법원에서 나 돈 없어. 그입니다. 법원에서 뭐 받아야지? 배당 받아야지. 2억 받고 끝내게 될 겁니다. 자, 2억 받고 끝.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거고 이런 건 뭐 낙찰을 받는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리들은 상당히 괜찮으니까 욕심 나니까 채권자가 가등기 다 뭐 했다가 청산을 하거나 청산 못하면 이게 경매로 나올 겁니다. 안 가봐도 정말 좋은 물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에서 조금 저 나중에 안 좋은 점이 경매 물건은 별로 안 좋아요. 완전 정말 다 죽은 거 누구도 살리기 어려우니까 경매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욕심 부린 거 보니까 괜찮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채권자인데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0년 됐는데 또 2억을 안 갚네. 그러면 청산기간 2개월로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주면 무효. 왜요? 여기서 채무자가 좀 약자니까 특별하게 보호를 해줄 거야. 우리 저당권에 특별한 법이니까 요 사람 불리하면 주택임대차가 그렇습니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기간 줬는데도 돈을 못 갚네. 그럼 여기도 청산할 돈 있으면 청산하고 오겠습니다. 그냥 3억이면 1억만 더 주면 되고 그리고 4억으로 올랐으면 2억을 더 보태주면 다 주고받고 청산이 다 끝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자 이미 소유권 넘어왔지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할 때 이미 넘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주고 우리 영수증 처리하면 확정적으로 여기 이미 넘어오긴 했지만 확정적으로 넘어올 거고요.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그리고 청산하고 본등기 신청해서 본등기가 되면은 거기서는 소유권을 채권자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매도담보는 아예 3억을 다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예 팔았다 라고 해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10년 됐을 때 뭐 한다고요? 3억 주고 다시 사올게 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3억을 아예 팔아치웠는데 3억 줄게요 해서 이제 나중에 요거 빌렸다가 3억 줄게요. 그럼 소유권이 다시 누구한테요? 채권자에게서 다시 채무자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2개월 청산 기간은 있고. 그래서 이제 변제기 때 당장 갚지 못해도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누가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3억 줄게. 다시 소유권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매도담보에서는 아예 팔아치웠으니까요. 3억 다 줬죠. 물론 이제 차익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줄 수 있지만 자 그대로 3억이다. 자 그러면 딱 2개월만 지나면 확정적으로 이제 이미 저기도 이제 우리 채권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확정적으로 기간만 이거 뭐 여긴 청산할 것도 없을 수가 있을 겁니다. 기간만 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바로 채권자한테 넘어온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바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런 것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여기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나 그리고 매도담보가 배당적으로 했다, 배당적으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사라진다. 무조건 사라진다. 자 대신에 여기가 1순위다. 청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청산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괜히 건물을 낙찰받았다가 나중에 청산금 우리 낙찰자한테 주고 소유권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 저당권은 좀 간단하게 뭐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는 저렇게 이제 돈을 줄여줬으니까 자, 경매 신청도 가능하고 우선 변제도 가능하고 자, 그 정도는 너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돈을 내줄 수 있는 지급 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이다? 성격 똑같다.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도 여기 아예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아예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죽는 권리가 바로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이다. 배당을 다 못 받았습니다. 1순위인데도 그래도 다 소멸. 아주 빗자루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흔적 없이 싸두고 다 막아주는 권리가 바로 저당권, 근저당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말소 기준 권리 된다는 거, 자, 제목 큰 거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주택 임차인에 대한, 그죠, 최우선 변제. 아, 여기 이제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자, 취가 잘못됐네요. 최우선 변제에 돈을 내줄 수 있는 지급 기준 권리. 자, 압류, 가압류는 안 들어가는데, 저당권, 근저당권은 들어가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종료, 저당권, 그 다음에 포괄. 여러 가지 권리가 다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포괄 근저당권입니다. 그럼 뭐 카드가 그리고 무슨 개인들의 뭐 거래 모든 거래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게 포괄 근저당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입니다. 그리고 공동저당 두 개 이상 A, B 1억을 A, B 물건으로 자,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여기는 좀 부족하고 아니면 또 남아도 이제 자, 불안하니까 A 부동산, B 부동산이다. 1억씩 공동으로 이렇게 자, 채권 하나인데 물건 자체가 두 개, 세 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공동저당 그리고 다섯 개 이상 되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경매 신청했다 동시배당 그리고 다른 날 신청했다 그러면 20배당 동시배당, 20배당, 막 안분배당 계산하는 공식도 있고 자,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7페이지에서 이제 경매에서 저당권, 자, 일괄 경매, 자,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괄 경매도 이제 먼저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건물이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건물이고 나중에 저당권 설정. 이거는 일괄 경매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권리입니다.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 토지 건물 같이 묶어다가 경매 신청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묶어서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철거되면서 보호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당권자의 권리지 의무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맞아야 됩니다. 조건 맞았을 때 일괄 경매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묶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3번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정말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될 것들 그리고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상권도 유상, 무상 자 이러니까 이제 치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해야지 치료가 필수적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상, 무상 다 가능해요. 뭐 친하면 그냥 줄 수도 있지 30년씩이나 자, 그입니다. 아예 뭐 가족 정도 아니면 정말 아예 그냥 나중에 자, 형제 사이 자, 그 정도 아니면 아마 자, 그냥 주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냥도 줄 수가 있다. 라고 기억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왼쪽은 필수죠. 오른쪽은 임의죠. 그래서 여기는 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자 임차권은 주택 임대차하고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자 임차권은 원래는 등기가 없는 거, 다 등기가 없는 거, 월세 안 내고 살아도 등기 없다. 그러면 임차권이라고 씁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다 깨뜨린다는 겁니다. 보고 안 돼요. 자 대신에 전세권, 우리 차이점도 있겠지만요. 전세권은 등기까지 했을 때, 우리 저당권, 근저당권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했을 때.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도 등기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바로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처럼 뭐 부정성,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수반성, 그리고 물상 대위성 이런 거 막 배우실 건데, 우리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그리고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우리 전세권도 담보물권적인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 때문에 여기도 돈 받으려고 하는 것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아예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임차권은 경매 신청하려면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로 신청될 거고요. 전세권은 이미 경매에, 이미 그 권리 안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전세권자 마음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보통의 임대차에서는요, 반드시 등기를 했을 때, 그래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신에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서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거기는 전입신고 등기 안 해도 사업자 등록 신청, 상가는, 그리고 거주, 그리고 영업, 그 정도가 성립하게 되면 대항력, 전세권처럼 근저당권처럼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선 변제까지도 확정일자 갖춰 놓으면 받을 수 있다.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처럼. 자, 그 정도로 특별한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뛰어내릴 거예요.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 임차인, 장사 못 해먹고 거주를 불안하게 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전세권하고 좀 차이점 잘 보시고, 그리고 정말 대항력, 임차권하고 대항력, 주택 임대차 대항력, 상가 건물의 대항력, 뭐 전세권이야 뭐 당연히 그냥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겠죠.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이제 유치권이 좀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 뭐 유치권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알긴 아실 겁니다. 유치권. 근데 우리 경매 쪽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유치권. 유치권 경매를 낙찰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유치. 유치한다는 소리가 안 주겠다. 안 주겠다. 합니다. 내가 유치하겠다. 게 있습니다. 공사대금 가지고 와야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좀 한마디씩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당권 그러면 우선 배당. 경매 신청하고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저당권이다. 입니다. 돈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 저당권, 유치권은 뭐라고요? 인도 거절. 인도. 주는 게 바로 인도인데 못 주겠다고 합니다. 공사대금 가지고 오라고, 아니면 세탁비 가지고 오라고, 수리비 가지고 오라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인도를 뭐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인도 거절. 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요게 뭐라고요? 유치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특히 이제 우리 가로 1번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저당권하고 좀 다른 게, 얘는 성립을 어떻게 한대요? 합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의 아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합의입니다. 수립이 안 좋으면 바로 유치. 합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다. 완전 다르네요. 아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권 반드시 합의 본 후에 등기까지 써야 됩니다. 여긴 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합의가 없는데도 등기도 없는데도 성립한다. 이래서 이제 여기가 법정. 저건 약정입니다. 법정 뭐라고요? 법정 담보물권. 다 법으로 정해놓은, 그리고 법에서 아예 정해놓은 뭐라고요? 담보물권. 여기는 아예 독특하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등기에도 필요 아예 없습니다. 뭐라고요? 법정 담보물권이다. 법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권이지 합의로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가 되겠습니까? 공사대금 안 주면 못 줘. 그러면 합의를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도 아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유치권이 인정되려면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먼저 인정되려면, 여기 인정이 되려면 뭐 한다고요? 점유와, 이렇게 반드시 점유. 왜냐면,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점유가 필요하답니다. 거기 살라고입니다. 등기를 못하니까, 살아야, 딱 가면은 있으라고, 가면 있으라고. 딱 그래요. 나중에 공사대금 얼마나 밀렸냐고. 자, 해서 인도를 계속 거절하고 있으니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점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공시수다. 자, 공개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나? 피담보. 여기 이제 피담보. 근데 담보가 있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 자, 피담보 채권 자체가 있었을 때,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아니면 없으면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를 아예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받을 돈, 그입니다. 받을 돈이 바로 공사대금이 되겠죠. 공사대금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수리비가 되겠죠. 입니다. 수리비. 차 수리비. 차는 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수리비를 안 가지고 온다면 차를 못 주겠다. 건물을 못 주겠다. 세탁물 못 주겠다. 시계 못 주겠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수선비. 이런 게 바로 이제 뭐라고요? 이게 받을 돈. 이게 받을 돈.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돈. 자, 그 돈을 안 주면 그 누구도 입니다. 그 누구도. 이게 물권이니까 그렇습니다. 채무자 외 그 누구도, 제3자도 돈 안 주면 인도를 계속 거절합니다. 못 주겠다. 못 주겠다 하고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치권 정리를 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점유 같으면 요 점유를 한번 보실까요? 점유가 이제 먼저 첫 번째 간접 점유 인정될까요? 그죠? 인정된다는 겁니다. 간접 점유. 그럼 여기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간접 점유. 자, 그럼 여기 이제 아예 관리인을 두고 성립한다 한다?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세입자를 두고요. 자, 세입자 두고도 점유가 될까 안 될까요?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을 두고 가능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 건물을 쭉 해서 이제 몇 층을 한 10층짜리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10층. 그리고 공사대금이 한 10억입니다. 피담보 채권 여기 있네. 그리고 이 건물 자체에서, 건물 자체에서 10억이 나와야지. 이 돈이 엉뚱한 돈이면 여기는 유치권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전성. 결전성이라고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건물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매대금 안 준다고 들어놓고 이게 성립할까요? 안 한다고. 뭐 전세금 안 준다고 들어놓고 그거는 아예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건물 자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자, 10억이라고 씁니다. 자, 10억이고 그럼 이제 여기 101억.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채무자는 여기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자, 공사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 저기 삼성입니다. 삼성 레미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10억을 그리고 그냥 관리인을 두거나 이렇게 관리, 아 그냥 책상 하나 딱 뒀을 겁니다. 관리인 두고 그냥 상주를 시켜놓는 거, 요것도 성립할 수 있고. 자, 대신에 이제 이러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1호 세입자 누구한테? A에게, 홍길동한테 내가 그냥 요거 5천만 원인데 너 그냥 2천만 원만 놔줘. 2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네가 좀 관리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여기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죠?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점유가 계속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소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현수막 같은 것도 일단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수막 떨어지면 어떡할래요?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목차를 좀 세워놓고요. 유치권자 누구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해라.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계속 관리하면 계속 관리 안 하면 또 문제가 될 거고 이것도 없어지면 어떡할 거고 나중에 없애버리면 또 문제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여기도 뭐 CCTV 같은 걸 설치해놓고 관리 잘하나 그리고 관리는 잘 되고 있나 이럴 정도도 확인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직접 점유하라고는 안 했다. 라고 정리를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금 조심할게. 그러면 점유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먼저 며칠은 점유를 하고 자, 금요일 되니까 불금이라고 안 나오고 토요일 날은 동창회 간다고 안 나오고 일요일은 주님 만나신다고 안 나오시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계속 점유하다가 일요일만 주님 만나러 가시고 합니다. 여긴 또 수요일 날 또 물드시고 이러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자, 이러면서 한 25일만 자, 25일만 점유를 했었고, 그리고 5일에서 6일 정도는 뭘요? 점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을 때. 요건 점유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판례가 상당히 좀 까탈스럽다는 겁니다. 점유기간 계획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압도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 점유를 했으니까 점유에 문제 없다.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점유, 요 점유를 상실해서 그리고 유치권도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 소멸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점유를 제대로 하는지 좀 아예 철야
아예 그냥 형사처럼 잠복근무를 해도 괜찮습니다. 동영상으로 계속 찍어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공사대금 10억인데 며칠만 그냥 안 주무시면서 요거 감시만 잘하면 10억을 안 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점유가 계속 자린다. 그래서 우리 8년 정말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근하는 것처럼 9시에 문 열고 들어오고 6시 정도에 누가 주무시래 그런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추운 날 입 돌아갈 겁니다. 저녁이면은 시건 장치 아예 여기는 아예 잠그고 그리고 갔다가 아침에는 또 풀고 잠그고 풀고를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물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좀 빠질 수 있겠지만 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점유를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점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치권에서는 먼저 선량한, 그러니까 선량한 뭐라고요? 관리자의 주요 업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위해 선량한 내 건물 이상 정도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청소 아예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리고 차 아예 그냥 세워놓고 운전도 안 시켜주고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 잘해라. 그리고 네 번째,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 점유. 이게 이제 소유권자 동의 없이, 아무리 정말 소유권자가 돈을 안 줘도 소유자의 뭐 없이 막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했을 때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의를 받았을 때 만약에 임대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사용료가 나올 겁니다. 법정 과실이 나올 겁니다. 과실이 나오면 먼저 원금에다가 먼저 채울까요? 이자에다 먼저 채울까요? 그런 것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자가 먼저입니다. 이자. 원금부터 줄여놓으면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자부터 먼저 충당하고 나서 나머지가 있으면 원금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필요 경비입니다. 필요 경비를 누가요? 유치권자가 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필요 경비니까 그럼 여기 이제 필요비. 필요비하고 유익비입니다. 필요비, 그리고 두 번째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필수비용. 그러면 건물에 나중에 비가 샌다 그러면 공사비용, 지붕 개량비입니다. 그리고 유익비, 도로 포장,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게 바로 여기는 유익비, 그리고 도세. 이런 게 이제 유익비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자가 썼을 때 필요비나 유익비 여기도 청구가 됩니다. 근데 청구가 가능한데 요거 이제 비용을 소유자가 정할까요? 비용입니다. 비용을 소유권자가 정할까요? 아니면 유치권자가 정할까요? 꼭 여기 유치권자가 씁니다. 아닙니다. 유치권자가 비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소유권자가 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유치권도 내용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은데 한번 참고 좀 해놓으시고, 특히 이제 정말 관리 잘 안 하나, 그리고 불법적으로 나중에 점유하지 않나, 그리고 점유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유치권 요거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사대금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증거만 확보하게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변호사 굳이 안 사도 증거가 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변호사 기복 오버액이니까 이 정도 막 500,000만 원 달라고 할 겁니다. 성공 보수 떠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유치권 이제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바로 이제 239페이지에 유치권. 뒤에 이제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정말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뭐 수선 비용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영업 목적으로 그 건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결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어줄 건지 안 물어줘도 될 건지 그런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뒤에 이제 242페이지에 뭐 의무, 그리고 뭐 대체하는 비용, 대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왔을 겁니다. 비용을 달라 나왔을 때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유익비 가액을 증가시켜다 동기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시려면, 동기를 안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유익비 못 주겠다 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떼가지고 가라고. 떼에서 가는 과정에서 목적물에 파손이 발생하면 거기도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놔두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뒤쪽에 정말 이제 중요한 주택 임대차,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이런 쪽을 한번 활용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항력, 그리고 최우선 변제, 그리고 우선 변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주요 규정입니다. 최단 기간이라든지 증에, 그리고 가만 놔두면 묵시적 갱신 된다기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그런 것들은 활용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특히 이제 권리금, 그런 부분이 자꾸 개정되면서 나이는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도 갱신 요구도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2018년도에 바로 늘어났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주택을 먼저 낙찰 받아보고, 어느 정도 조금 좀 중급 정도 되면은 상가도 낙찰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땅이나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그리고 대지권 없음,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